목포시와 신안군의 행정구역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가 두 단체장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와 신안 통합이 신재생에너지와 해양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그러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개발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. 박우량 신안군수는 두 지역의 통합이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서남권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다만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상생을 강조했습니다. 행정 통합 논의는 지난 30년 동안 6번에 걸쳐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지난 2012년 마지막 논의가 불발된 이후 8년 만에 재개됐습니다. 두 지자체는 조만간 실무위원회와 준비위원회를 꾸린 뒤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만들어 정부의 통합을 건의할 예정입니다.